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허브는 딜입니다. 딜이 뭔지 궁금하시죠? 딜은 동그랗게 생긴 열매예요. 그러니까 은단하고 비슷하게 생긴 열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꽃인데 꽃에서 하나씩 꽃이 작죠? 여기서 열매가 열리는데 이건 확대한 열매입니다. 학명은 아네툼 그라벨렌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꽃이 진 다음에 열매가 생긴 거거든요. 확대한 거예요. 이거를 약용으로 씁니다. 이게 꽃인데요. 노란색 혹은 하얀색으로 비죠. 그리고 이 잎은 뭐 잎하고 줄기하고 별 구분이 안 되죠. 영어로는 딜리. 가든 딜뭐 이렇게 표시도 합니다. 이게 열매를 갖다 말린 건데요. 유럽이나 아프리카 원산의 일년생 식물입니다. 그런데 향신료로 전 세계에 재배가 되고요. 인도에서 많이 나는 거로 됐어요. 근데 온도와 지역에 따라서 일년생이 아니고 다년생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고 줄기는 안이 비었어요. 갈대처럼. 그리고 높이는 한 1피트에서 3피트, 대충 한 60cm 내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푸른 반점 있고 짙은 녹색과 백색 줄무늬가 있는 그런 줄기입니다. 잎은 그냥 아까 보셨지만 푸른 빛이 도는 녹색이죠. 실 모양으로 생겼고요. 7월에서 9월 사이에 꽃이 피고 이런 타원형 늑골이 있는 씨를 생산을 합니다. 자, 이게 아래에서 본 꽃인데요. 예쁘죠? 효능이 이것도 많습니다. 진경, 진정, 구충, 이뇨, 최유, 위장 뭐 이런 쪽에 효과가 있고요. 이걸 차루도 만드는데 위장장애에 좋고 향이 있어서 식욕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씨앗을 다려가지고 불면증이나 헛배부름에 치유하기도 하고 모유가 잘안 나오는 경우에 아니스, 고수, 회향 뭐 이런 거랑 같이 해서 기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구취 방지에도 좋고요. 씨앗을 씹으면 구취도 없어진다고 하네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뭐두 티스푼을 뜨거운 물에 한 10분 정도 우려서 하루에 뭐 한두 번 정도 반 컵씩 음용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것도 164번에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근데 이게 구하기는 모르겠어요. 뭐 직접 만든다면 직접 뭐 재배한다면 모를까 딜 구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일 흔하게 보는 게그 피클, 오이 피클에 보면은 달라라마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팔죠. 그 안에 보면은 딜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향신료로 넣은 건데요. 제가 발견했던 것 중에서는 그게 제일 흔했어요. 그런데 딜이 필요하신 분이면 제 생각에는 길러보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벌크바는 안 가봤는데 벌크바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말린 씨니까요.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